오늘 서울경제 2024년도 5월 21일자 기사네요. 한국 내 완전 자율주행 준비한다는 머스크, 윤 대통령 X계정 팔로우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AI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트위터 X 계정 팔로우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국토교통부 등의 한국 내 완전 자율주행 FSD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힌 지약 3주 만입니다. 대통령은 20일 X 계정의 영문으로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활용하기에 우리는 21일부터 22일까지 영국 정부와 공동으로 AI 서울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하며 AI 서울 정상회의는 AI 거버넌스에 대한 비전을 수립함과 동시에 혁신, 안전, 포용성이라는 우선순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 CEO는 이와 같은 AI 서울 정상회담에 관련해 정말 기대된다는 반응과 함께 윤 대통령의 X계정을 팔로우했습니다. 21일 현재 팔로우 수가 1억 8,450만 명인데 머스크 CEO는 윤 대통령 포함한 600개의 X계정을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머스크 CEO 간의 만남은 지난 2022년 11월과 2023년 4월 두 차례 이루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머스크 CEO와 화상을 통해서 한국 투자를 요청했고, 머스크 CEO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가팩토리 건설에 대한 테슬라 움직임이 안 보이자 윤 대통령은 2023년 4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만난 머스크에게 테슬라가 기가팩토리 한국 내 투자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습니다. 이 요청을 들은 머스크는 CEO는 한국은 기가팩토리 최우선 후보 국가 중 하나라고 재차 강조했지만 1년 넘게 테슬라는 한국 내 기가팩토리 건설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X 계정 글에 대한 머스크 CEO 반응은 국내 완전 자율주행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테슬라 입장이 전해진 지 3주 만에 나왔습니다. 당시 테슬라는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FSD 도입 준비 사실을 전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언제 FSD 도입을 확정짓겠다는 계획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머스크 CEO의 반응은 본업계에서는 그의 AI 글로벌 포럼 참석 가능성에 큰 무게를 두고 있지만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21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AI 서울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로 열리는 AI 글로벌 포럼에서는 제이슨 권 오픈 AI 최고 전략 책임자, 이상호 카카오 최고 AI 책임자 등이 참석하지만 머스크 CEO는 참석 명단에 이름은 없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 한국은 첨단 기계의 발전을 즉시 현 생활에 이용하는 데 세계적입니다. 모든 첨단 과학들을 즉시 우리 생활 속에서 그걸 적용해서 그대로 이용하죠. 모든 첨단 기술을 우리의 실생활에 즉시 응용해서 국민들의 생활에 더욱 편리해진 과학기술이 생활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점에서 머스크의 한국에서의 완전 자율주행 준비에 대한 그 기사, 그 준비에 대한 기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자율주행의 준비 실험 단계에 있고, 자율주행을 뉴스로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요즘. 자율주행하는 차가 우리 뉴스에 보도되기도 하고, 지금 많은 예행 연습이라든지 실험 단계에 있어서 자율주행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냥 차 혼자서 운전자 없이 가는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보고 있죠. 좀더 빠른 자율주행이 현실화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울경제 2024년도 5월 21일자 기사로 한국 내 완전 자율주행 준비한다는 머스크, 윤 대통령 X 계정 팔로우 했다라는 나의 정치적 코멘트였습니다.